안녕하세요. 라이브리팅입니다. 주택이랑 상가 쪽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과장님들하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가장 와닿는 차이점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여드릴 때 네 채, 다섯 채 이상씩은 항상 보여드리잖아요. 보여드리기 전에 물건을 준비할 때 그 실제로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랑 스케줄 조율하는 게 조금 문제가 많이 있었어서 좋은 물건이어도 못 보여드릴 때가 많았었는데 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직접 같이 건물을 보러 가거나 공용 면적 부분만 확인하거나 아니면 외관에서 보시는 게 좀 주된 거였어서 그런 약속 잡기 좀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들어보면은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예를 들면 한 동에 같은 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, 같은 라인이면 네, 같은 주택이니까 안 보고도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주택은 네.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냥 그 타임 나면 바로 계약하시고 그러시기도 하세요. 근데 건물은 딱 이 세상에 그거 하나니까. 그렇죠. 맞아요. 좀 다르죠. 저는 좀 수수료 부분이 되게 의아했었던 게 주택은 공동중개를 이렇게 하더라도 수수료 쉐어 같은 거를 못 여쭤봤었거든요. 임대 하시는 분들은 임대 당연히 임대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수령하시는 거고 임차 하시는 분들은 그쪽 부동산이 다 하는 거고 근데 매도 쪽에서 수수료를 쉐어를 요청하실 수 있다는 게 조금 새로웠어요 저는. 그럴 수 있겠다. 네. 우리는 간혹 막 매도 측 수수료 쉐어 안 되면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조금 할 맛이 안 나긴 하죠. 맞아요. 동기부여가 약해져요. 네. 아무래도. 그래도 해야 합니다. 네. 네, 당연히. 사실 임대랑 매매랑 차이인 것 같은데 임대는 아무래도 매매보다 매물도 더 많고 그래서 원하는 물건을 찾아드리기가 더 수월한데 아무래도 매매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사실. 그래서 원하는 조건을 저희가 찾아드리기도 찾아드려야 되지만은 만드는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주택을 예를 들어서 이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또 특정층을 또 사용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. 그 부분은 뭐 또 퇴실이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많고 해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. 임대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좋은 물건을 캐치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실사용이기 때문에 많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이 매매 조건을 만들어 간다? 이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건을 조금씩 다듬어 가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게 바로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고 중개사의 역할이 좀 더 중요시 되는 것 같아요. 네, 매매 자체가 임대나 주택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비교할 것들이 있잖아. 대체제, 네. 대체제가 있으니까. 있는데 빌딩은 그런 게 없으니까 유일한 것들이니까 네네. 그게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. 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평생을 모아온 돈을 뭐 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죠. 맞아. 이게 주택이나 상가보다 빌딩은 또 금액도 크고 계약 빈도가 아무래도 많지가 않잖아요. 그런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에요? 저는 고정 지출이 매달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낮은 편이라서 고리스크 관리한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빈도가 너무 낮아서 그거 계약이 좀 오랫동안 안 되면 정신적으로 조금 피폐해지지 않게 멘탈 관리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뻔한 대답이긴 한데 벌었을 때 좀 많이 좀 모아놔야죠. 지금은 그럴 돈은 당장은 모아놓진 못했지만은 좀 안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도 하나 찾아서 하면은 멘탈 관리에도 더 좋을 것 같고. 아, 투잡을 하시겠다. 투잡이 아니고요. 투자죠, 투자. 나 투자. 네. 알바생도 쓰든 문인으로 쓰든. 뭔가 사업체 하나 더 꾸리겠다. 네, 맞습니다. 뒤로.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시장과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한 게 바로 부동산이잖아요. 맞아요. 겨울이 있으면 봄이 또 있고 봄이 있으면 또 겨울이 있고 이렇거든요. 이 겨울을 잘 이렇게 묵묵히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시기가 왔을 때 좀 치고 나가면서 계약도 많이 쓰고.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준비를 하는 단계고 또 이제 이거 하면서 계약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걸 또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계획 있게 아직 젊으니까 그런 계획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일정한 수입이 없으니까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붕어빵 저희는 그럼 언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될까요? 내가 당근 좀 알아볼게.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회사 이 뒤쪽에 붕어빵 가게를 열면 정말 잘 되겠다. 저기 있네.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?
이런 걸 발견한 기분 뭐. 과장님들은 주택도 해보시고 뭐 상가, 건물 매매 쪽도 일을 해보셨잖아요. 부동산 일을 한다면 넌 어떤 쪽 일을 할 거니?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일을 할 거예요? 저는 빌딩 매매 쪽으로 올 것 같아요. 저도 빌딩 매매 쪽에서. 왜 상가 임대보다 혹은 주택보다 빌딩 매매가 더 좋은 거예요? 저 대표님 옆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래도 필드를 경험했던 게 빌딩 매매가 아직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더 저는 항상 새로운 거를 좀 더 경험해보고 싶어요. 쏙쏙 뽑아먹고 나가시겠다? 임대는 임대를 구하시는 임대인들도 그리고 네. 임차인들도 서로 각자의 니즈가 정확하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하셔. 근데 이 매도인분이나 매수자분께서는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좀 다르고 그렇기 맞아요. 때문에 네. 안 팔고 싶다가도 이 건물 파세요 파세요 해서 파시는 경우도 있고 네. 되게 일할 때 활기차잖아. 맞아요. 맞아 진짜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요.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 부동산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로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각 분야의 경험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